캘거리도 드디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덥기 시작해서 오늘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시원한 팥빙수겠죠? 저희 남편은 여름에 팥빙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너무 달아서 저는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좋아하니까 또 해줘야 되겠죠? 지금 한 봉지 910g이에요. 이거를 일단 불려서 삶아줘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씻어서 깨끗이 삶아서 물에 한두 시간 불려줄 건데요. 만약에 이 팥을 시골 장터 같은 데서 샀으면 물조리로 이렇게 일어서 돌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일어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기서 봉지에 샀는 것 중에서 한 번도 돌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씻어서 불리기만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풀을 써갖고 여름 혼잎물에 풀을 쓰려고 해요. 여름이 더워서. 그래서 밀가루를 보니까 제가 또 건강식으로 한다고 언블리치드 해가지고 현미처럼 이렇게 껍질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 채를 쳤습니다. 채쳐가지고 풀물을 쓰겠습니다. 밀가루 한 컵에 물 1리터를 부었더니 제법 뻑뻑하게 되었어요. 이게 표백하지 않은 밀가루여서 약간 색깔이 누른데 어차피 저희가 다 써야 되니까 누렇거나 말거나 합니다. 풀물이 많았는 것 같은데 이 혼잎을 펴가지고 매매 주물주물하면 이렇게 풀물이 다 들어가고 없어요. 이거 꼭 짜갖고 이제 갖다 널겠습니다. 한두 시간 불린 팥을 새로 물을 헹궈서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지금 끓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이 물은 버리겠습니다.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물이 완전히 졸았네요. 물을 좀 넉넉하게 좀더 부을 걸. 이렇게 해서 마지막 헹굼을 해줍니다. 팥에는 약간 짭짤한 맛이 나잖아요. 쓴맛도 나고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삶아서 삶은 물을 이렇게 헹궈줍니다. 마지막 헹궈주고 백미 취사로 해서 삶아줄게요. 원하시는 기능을 백미 고화력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팥이 삼기는 동안 데크에 나와서 커피 한잔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불이 데크에 걸려 있으니까 꼭 시골 풍경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상추 구경을 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꽃처럼 예쁘죠? 너무 많이 씨앗이 솎아주질 않아서 씨앗이 많아서 꽃처럼 되었어요. 작년에는 상추를 저기 밑에다가 심었었는데 이 참새들이 다 먹었어요. 저는 이파리 하나도 먹어보지를 못하고 참새에게 다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데크 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솎아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쁘죠? 아, 이뻐. 잘 삼겼어. 삶은 팥을 냄비에 넣고요. 다 볶고 또 부었는 냄비도 물로 헹궈가지고 물을 한 350ml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설탕을 600g 정도 넣었습니다. 꽃소금 2티스푼 넣고요. 그래서 제가 간을 봤더니 소금을 전에 한 티스푼 넣었을 때보다 이 소금이 단맛을 더 업시켜줘요. 그래서 좀더 단맛이 좀더 강하게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끓어오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끓어오르려고 하면 중불이나 중약불로 낮춰서 한 3, 40분간 좀더 졸여주세요. 30분 정도. 예, 설탕이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저어가면서. 그리고 이게 나중에 펑펑 튀어요. 그러니까 화상 입지 않게 이렇게 자주 저어주면서 불을 낮추세요. 중약불로.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면서 졸여줍니다. 저는 한번 삶은 팥을 물을 버리고 새로 백미 고압으로 압력솥에 한번 삶았잖아요. 그래서 팥이 굉장히 이렇게 잘 삼겼어요. 푹 삼겼는데 만약에 이러지 않고 그냥 냄비에서 삶잖아요. 삶았을 때 팥이 충분히 무를 때 설탕을 넣어야 되지. 충분히 안 물을 넣는데 설탕 넣고 졸이시려고 하면 팥이 안 물러지거든요. 단단해져 갖고 더 이상 물러지지 않으니까 설탕을 넣기 전에 팥이 충분히 무른가, 손으로 눌렀을 때잘 으깨어지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설탕을 넣어야 합니다. 다 되었습니다. 중약불에 30분 채안 했어요. 이렇게 20한 5분 했나? 이렇게 졸였거든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부를 거고요. 여기에다가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좀 넣어주시면 윤기가 조금 더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기는 요 정도, 이 정도 이런 것 같은데 묽은 것 같지만 식으면 굳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물엿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물엿을 조금 더 넣어서 저어주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식히겠습니다. 남편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다 되냐고요. 이거 식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큰일 났네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든 아기다리고 기다리든 빙수를 먹봐. 잠깐, 너무 예쁜데? 맨날 예쁜데 하지 말고 비벼. 여기 뭔지 아냐? 요거는 복숭아 통조림. 요거는 맹고 통조림. 달라? 요거는 쑥개떡. 쑥떡. 쑥떡하고 쑥개떡인지 쑥떡인지. 좀 비벼보자. 오늘 오랜만에 산책을 했나? 엄청 오래 했더니 목이 타네. 요즘 한국마트에 이런 쑥떡이 나와요.
안에 단팥이 들은 쑥떡인데 이 떡이 뭐라 굳어지지 않고 항상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넣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 옛날에는 빙설떡하고 따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마트에서. 그래서 빙설떡이 없으니까 뭐 무슨 떡으로. 이 사람이 또 빙설떡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는 게 이 마트에 파는 떡을 사서 잘라서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자, 한번 한 숟가락 먹어볼까? 간이 조금 당도가 어떤지 먹어봐. 요 조금 팥이 모자라나? 조금 더 팥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 더 넣을까? 응. 뭐 근데 괜찮은데 팥 조금 더 넣어보자.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고 지금 아무래도 방금 산책하고 하라는 막 목이 탄다. 밥을 넣어. 맛있다. 야, 빙설은 나는 여기저기 다녀서 빙설을 먹어봐도 팥빙설이 최고야. 그렇지. 나도. 근데 뭐 과일이고 무슨 빙설 무슨 빙설 해도 팥빙설에 떡 들어간 거 그게 맛있어. 이제 맛있다. 팥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시원하다. 맛있다. 원래 이제 처음으로 먹는 빙설이네. 맹고 한번 먹어봐야 돼. 이거는 아 피치다. 피치도 먹고. 이건 피치와. 그거는? 이건 피치 같은데. 피치다. 그래도 파인애플은 자기가 안 좋아해서 파인애플 안 넣고 피치 피치가 제일 또 무난하더라. 애기들 할 때 제일 하고. 맹고는 요게 맹고구나. 맹고는 좀 두툼하게 썰렸어. 우리 둘이가 이렇게 그릇에다가 막 숟가락을 집어넣는다고 또 뭐라 하냐. 우리는 뽀뽀도 하는 부부랍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더워졌거든요. 내일은 더 더울 예정인데 지금부터 이제 여름인가 봐요. 올해 좀 늦게 여름이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팥을 삶아서 첫 빙설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꼭 학교, 유치원 애들이 하는 거 하지. 뭐 하겠습니다. 이러면 잘 먹겠습니다. 그래. 내일 기타 레슨 가야 되지. 빨리 먹고 기타 레슨 준비도 해야지. 시원한 팥빙수로 여름을 시원하게 나겠습니다. 여러분도 시원하게 나보세요. 감사합니다.